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나리 자스민 월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화분에서 월동하는 모습, 그리고 노지에서 월동하는 두 가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부지방이고요. 중부지방에서는 개나리 자스민의 노지 월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많습니다. 미래정원의 이웃에서 현재 월동을 하고 있는 개나리 자스민의 모습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너무 추웠잖아요. 개나리 자스민이 월동하는 모습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개나리 자스민은 실내에서 화분에 월동하면서 핀 꽃입니다. 캐롤라이나 자스민이라고도 불리죠. 아열대 식물이고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2주 전쯤 화원에서 포트 하나를 선물 받았거든요. 일주일 전에 토분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꽃을 피워 주었습니다. 개나리 자스민은 봄을 일찍 알려주는 사랑받는 봄꽃이죠. 나팔 모양의 용담목, 겔세니움 속 덩굴 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꽃이 개나리를 닮았다고 해서 개나리 자스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꿀을 포함한 식물체 전체에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지 월동을 시키려면, 주변 환경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열대나 아열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내향성이 약합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 남부 지역에서만 월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중부 지방에도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개나리 자스민이 월동을 하고 있는 이곳은 저희 이웃 담장이에요. 화분에서 1년을 키우고 2년을 노지에서 키웠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겨울이 불안하다면 안정권에 들 때까지 2, 3년 정도 겨울에 보온을 해주고 완벽하게 노출을 시키는 단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성이 있으니 잘 심으실 곳 판단을 하셔서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나리 자스민은 햇빛이 충분한 양지나 반양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 저희 집 정원 경계에 있는 담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곳은 아침 햇볕이 신선하게 맑게 밝게 잘 들어오는 곳입니다. 뿌리는 네 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담장 아래에 이렇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줄기가 뻗어 잎이 광합성을 잘 하니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녀석이니 재배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지 월동도 잘 되고 화분에서도 너무 예쁜 개나리 자스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예쁘게 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